떨리네. 라이브는 처음이야. 내가 이것 한다고 들어온 거야. 마뚱이 맞지? 마뚱이 맞지? 이상한 시청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두 명 들어왔는데. 들어와. 나 나왔어요? 네. 나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깜짝. 네, 이벤트입니다. 네, 저 많이 기다리셨어요? 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곱게 또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이 왔다 갔잖아요. 예, 유미상 씨랑 유세훈 씨. 유세훈 씨를 유미상 씨 얘기하다 보니까 예, 유세. 안 보고 있겠죠? 문세윤 씨? 네네네. 아, 우리 유미상 씨랑 문세윤 씨 갔다 왔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움도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너무 예쁘단 말씀이 많으신데 좀 홍보해도 돼요? 제가 공구우먼 모델이에요. 네, 제가 요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약간 공구우먼이라고 약간 빅사이즈 있고요, 프리사이즈 있고요, 여성분들 쇼핑몰이에요.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입은 옷, 그리고 또 그 예쁜 옷도 많으니까 제가 입지 못한 옷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립 제품 뭐 쓰냐고요? 저는 말해도 돼요? 다? 네, 유튜브는? 입생고랑 쓰고 있습니다. 약간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똑같은 색을 발라도 원래 컬러가 입술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 201번인가? 그거 바르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립 색깔 뭐예요? 아이라인 뭐 써요? 옷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오픈하는 것 같아요. 네. 어머! 만 원 주셨어요, 만 원! 민경 장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기분 새롭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나요? 좋은 데 쓰네요.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채널 라이브를 한번 해봐야 되나? 왜 민상이 형이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라이브 안 봐도 돼요? 방송 봐야 되죠.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방송 안 봐도 돼요. 다시 보기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리자님께서 밑에서 계속 빨리 틀어야 돼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유미상 씨 가발 쓰셨어요? 웃었어요 지금? 관리자님 지금 밑에서 웃으셨어요? 열받아. 당 떨어져. 정말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열받게 해서 저 먹는 거예요. 진짜 당 떨어졌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뭘 먹으면 그렇게 한 입만 보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한 입만 어떻게 보여줘. 정말. 그럼 이제 진짜로. 진짜로 틀어야 돼요. 잠깐만요. 또 누군가가 얼굴 라인이 되게 갸름하시네요. 연애하시나 봐요. 점점 이뻐집니다. 티나요? 민상이 형이랑 연애하시냐? 또 열받네. 나 진짜 오늘 뭐 열받게 만들어서 나 매기는 뭐 그런 방송이에요? 그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 과자예요. 근데 이거 진짜로 그 산더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잘라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거 채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잘라 먹지 말고 그냥 한 입에 쏙 이거 하나 그냥 옛날에 작은 거 이거 너무 크다고 작게 나온 과자 있잖아요. 그것도 맞나? 너무 작아. 이거 한 입 먹는 게 딱 좋은 사이즈 아닌가요? 이제 해드려야 돼 이제. 언니 원피스 예뻐요. 전신샷 보여주세요. 전신샷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밑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전신샷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에 청바지를 안에 깔고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벽이라 끝까지 못 보겠네요. 수고해요. US 달러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초 맞죠?
예, 오케이, 땡큐. 나이스, 굿. 나이. 맞죠? 정말 영어 너무 싫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그냥 오늘은 아직 보지 말자. 30분 그냥 채팅하고 놀자. 뭐 어때요? 응, 어때요? 어? 대답해주세요. 어머, 돈, 아, 돈이네. 꼬마트님, 리자님, 여기 연장이요. 연장하셨어요? 어떡해요? 짜장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먹방 할까요? 아, 짜장면, 어, 꽈배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다 써봐요. 어, 피자. 오, 갑자기 더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다들? 치킨. 와. 오, 짜장면. 오, 김치찌개. 떡볶이. 당수육. 오, 순댓국. 부대찌개. 닭꼬치. 닭발. 우와, 이렇게 빨리 쓴다고요? 야, 돈가스. 탕수육. 아, 초밥. 어, 갑자기 짜장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짜장면 먹고 싶네요. 그거 시켜서 오면은 우리 끝나. 맛있겠다. 짜장면 땡겨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옆에서 누가 시킬 법한데, 옆에 매니저랑 관리장 두분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통하고 있으면 말 많이 하면 배가 꺼져 안 꺼져? 꺼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입에 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시켜줄 해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돼요? 어, 다 아는데 이들은 몰라? 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참나, 아이고. 이렇게까지 다들 뭐 먹어라, 시켜줘라, 난리가 났는데도. 시켜줘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 편입니다. 탕수육도 시켜라. 탕수육에 군만두까지 시켜줘라. 5만 원. 고정현님, 너무 뜨거우니 시켜줘라. 이 정도면 시켜줘라, 진짜. 아, 진짜. 웃고만 있다, 진짜. 하태하태. 누구는 치킨 먹고. 아, 누구 치킨 먹었어? 세윤이. 세윤이 치킨 먹고. 난 지금 이런 과자 쓰레기 지금 준 거예요, 지금? 와! 와, 이건 뭐야, 근데? 처음 봤네? 이런 거 가져올 때는 우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 진짜 관리자님, 진짜. 아, 여러분, 돈 넣은 거다 빼세요. 나한테 오는 거 아니니까 다 빼세요. 아, 정말. 이건 우유 있어야 마시는데. 우유 사들고 짜장면 시켜줘라. 몇 층이에요? 언니 몇 층이에요? 짜장면 시켜줄게요. 코미디 TV 6층. 짜장면 너무 웃기겠다. 갑자기 짜장면 났습니다. 어? 뒤에 짜장면 났다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 아, 또 열받았다. 이번에는 카스타드요. 목 들메키거든요. 요거는 우유 한번 마시는데, 요 안에 카스타드 때문에, 크림 때문에 목이 덜 맥혀요. 아까 마들렌 진짜 많이 못 맥혔어요. 카스타드는 우유랑 먹으면 맛있죠. 우유랑 먹을 걸 맛있는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우유랑 놔뒀어. 물. 워터. 근데 오늘 지금 아까 시켜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짜장면이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못 먹고 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김준현 씨 오면 짜장면 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게 저는 가자 부스레기 먹이고, 예, 누구는 치킨 먹이고, 누구는 뭐 유미상 씨는 뭐 먹고 갔어요? 유미상 씨는 뭐 먹고 갔어? 머랭 쿠키? 그보단 낫네. 뭐 민상이 형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이 훅 뛰어가지고 치킨이었으면은 그 뒤에는 더큰걸 이렇게 해줘야지. 조금 언짢은 게 누구는 치킨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다가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떡인 것 같은데. 쓰레기 가져와가지고 우유도 안 갖다 주고. 아유, 여러분 진짜 오늘은 좀 그렇죠? 응? 관리자님이 일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많이. 에휴, 됐다 말해서 뭐예요? 에휴.
아, 근데 진짜 우리 관리자님 고생 너무 많으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인데,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유튜브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고 계신 분이세요. 뭐 편집도 편집이지만, 짧게 약간 돌때 도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잘해놓으시고, 저희가 촬영하다가도 유튜브 저 카메라가 보면 괜히 뭔가를 더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세요. 항상 저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셔. 집에도 안 가시고. 퇴근 시간 지났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까지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관리자님, 오늘 야근하십니까? 오늘 야근하십니까?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165일 틀고 갔네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관리자님이 한 시간 더 늘었어. 죄송해요. 우유 안 사줬잖아. 짜장면 안 시켜줬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언제나 저를 이렇게 많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또 오늘은 여러분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뭐, 진짜로 더 즐겁고 재미있게, 더 풍성한 음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나오네. 여러분, 감사해요. 이건 짜장면이야. 짜장면이다. 짜장면이 딸기 맛이 나네? 짜장면이다. 단무지. 이 정도면 정말 짜장면 시켜줘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켜줘라, 정말.